본격적으로 여기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이제 조금 더 쉽게 구경하려면 저희 지도가 필요할 거예요. 지도가 있어요? 네, 탐험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도록 구역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축구장보다 큰 널브를 자랑하다 보니 간혹 길을 잃는 손님들도 많아 지도를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비밀 정원 중에서도 가장 애정하는 공간이 있답니다. 경미도 되게 색 색깔별로 넣네요. 맞아요. 로드 따라서 쭉 장미 보실 수 있고 수국이나 아니면 샤스타 데이지 각종 꽃들을 보실 수 있게 많이 심어놨어요. 정원 설계부터 다양한 꽃들을 직접 심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미는 붉은 장미, 분홍 장미, 하이브리드 장미까지 500송이에 달한답니다. 대단하시네요. 장미 향이란다. 꽃향기 많이 나죠? 꽃향기 맡으며 도착한 이곳은 파라 수국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정원인데요. 정원이 워낙 구역마다 많다 보니까 배관도 하고 있고 오늘은 플라워 워크샵 중이다.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이다 보니 꽃 수업을 하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답니다. 야외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실내 정원도 있고요. 수국을 여름철에는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음식. 작은 숲속처럼 울창한 것이라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다양한 공간이 있네요. 봄철이 되면 또 다른 장소가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는데요. 지금은 푸른잎만 무성하지만 봄이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다는 벚꽃 정원입니다. 생물이다 보니까 매년 더 예뻐져요. 매년 더 이렇게 흐드러지게 점점 더 자라면서 예쁜 벚꽃 볼 수 있으니까 내년에 놀러 오세요. 겨울에는 사시사철 푸른 이 나무들이 이렇게 화려한 주인공으로 등극한다네요. 그리고 여기 모과 지금 달려있거든요. 모과 에이드가 또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데 직접 수확한 모과들로 청을 담아서 에이드로 만들어요. 직접 기른 모과로 만든 모과청에 탄산수를 섞어주고 향이 좋겠어요. 체리를 토핑해주면 수제 모과 에이드 완성. 모과 특유의 향과 톡 쏘는 시원함으로 여름철 매출 1등 공신이래요. 내가 그거 먹고 싶다. 이거? 응. 라떼는 시나몬 가루랑 모과 에이드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모과청 청 진짜 맛있다. 응. 달달하. 상큼하고 시원하고 맛있어. 오, 풍경 이거 한번 보고 음료까지 먹으니까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나랄 것 같아요.